이번 시간에는 바다 풍경을 해볼 건데요. 지금 해가 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 부분에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있는 바다 풍경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두 부분으로 파트를 나눌 건데요. 상단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여기 요 부분까지 이제 바다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흰색 약간 파도 같은 거를 그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윗부분, 상단 부분은 웨톤웨트로 칠하고 밑에 부분은 웨톤드라이로 칠하겠습니다. 웨톤웨트는 물칠을 하고 칠하는 거고요. 하단에 웨톤드라이는 물칠을 하지 않고 바로 물감을 올리는 겁니다. 종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둥근 붓으로 물칠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팔레트판 위에 물감을 지금 만들어놨다 하면은 물칠을 한번 정도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바로 칠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물의 특성은 뭐죠? 빨리 마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물감을 만들어두지 않았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더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칠할 때는 자연모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연모, 천연모 같은 말인데요. 인조모로 하시면 물을 뿜어내는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빨리 말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천연모, 자연모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물칠이 골고루 됐는지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약간 투명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비칩니다. 막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아주 간지럽히는 정도로 빈틈없이 여러 번 물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서 이제 노을 부분부터 색을 올려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최소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색은 살짝 진하게 이 정도로. 왜냐면 이미 물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상하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좌우로. 여기도 살짝 있죠? 이 정도로 하고 한 번만 더 살짝 진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붓을 씻어서 하늘색. 얘는 홀베인이에요. 처음에 쓴 거는 시민캐. 역시나 물을 살짝 빼서 물감은 살짝 진하게. 바로 옆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비껴가면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하면은 뭉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빼주고요. 여기 지금 선이 너무 굵기 때문에 물을 빼서 올려줄 겁니다.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왼쪽 부분은 별로 할 데가 없잖아요. 면적이 워낙 작으니까. 자, 그리고 이걸로 밑에까지 해주는데 붓을 씻어서 여기는 약간 가위팔법으로 되게 일부러 해줄 겁니다. 갑자기 확 진해지죠? 여기는 물칠이 안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색은 완전 진하게 물을 지금 안 섞었죠? 해서 마르기 전에 빠르게. 전 지금 요런데 닿으면 안 되는 바위나 집 같은 데다가 마스킹액을 발라놨어요. 여기 좀더 빼고. 완전 닦아서 여기에는 물기만 지금 살짝 있는 한번 적셔서 손으로 꽉짠 상태예요. 물기가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수채화하실 때 좋아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물기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얇은 선이 잘 나옵니다. 아, 자, 이렇게 하고 완전 씻고, 얘는 윈젠뉴튼인데 처음에 썼던 색깔에 그냥 위에다 섞어주셔도 돼요. 그다음 물기를 쫙 빼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요 위에 살짝 오렌지색 있잖아요. 걔를 표현해 줄 거예요. 근데 면적이 너무 크지 않아야 돼요. 살짝만. 그다음에 살짝 흐리지만 물기는 거의 없게. 자, 보면 어때요? 점점 물기가 없어지죠?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아, 이래서 반대로 하지 말아야 했구나. 그거 느끼실 테니까. 연습, 이런 거 하시는 중이라면 반대로도 물기 점점 많게도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망가니즈 블루 휴, 얘도 윈젠뉴튼인데요. 얘를 이 스카이블루 색이랑 섞으세요. 섞어서 물기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는, 스펀지에다 하는 거는 색감을 약간 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선을 그으면 흐려지죠. 아직 안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수평선과 평행이 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조금 더 마른 상태에서 올리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만 조금 더 묻혀서 가로선을 해줄게요. 일자선 긋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연습 종이 위에 미리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겠죠? 좀 닦아서 이 경계도 살짝 해서 색감을 섞어줄게요. 다음에 오페라색이 윈젠뉴튼이에요. 이 부분 팔레트 이 부분에 윈젠뉴튼의 오페라색 살짝 섞은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닦아주세요. 물기가 거의 없죠? 오페라색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렌지색하고 오페라색하고 하늘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페라색이 또 다른 색이랑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마른 후에 색칠한 이 색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저는 해주고 있어요. 좀 진하다 싶으면 스펀지 이렇게 닦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 진한 파랑을 마지막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실 때 붓을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문대고 180도 회전해서 문대면 둥근 붓이 납작 붓으로 변합니다. 얘는 이거는 천연모 브러쉬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붓
모의 길이가 살짝 길고 천연물도 이렇게 납작붓으로 변신이 되는데 인조모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둥근 붓을 납작붓으로 변형해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가로로 이렇게 얇은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납작해진 상태로 잡고 선을 그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하늘이랑 같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랑 세트인 붓인데 더 작은 호수가 있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쓰는 색은 거의 똑같아요.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요 색을 흐리게 만들어서 요 부분 이제 해볼 겁니다. 사진을 보고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진한 부분을 혹시 모르니 아주 흐리게 일단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과실물감 같은 걸로 칠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하이라이트 있게 하고 나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바다니까. 자연물이니까 이 모양은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흐리게만 해주세요. 우리 호피무늬 같은 거 보면은 모양이 같은 게 자세히 보면 하나도 없지만 얼핏 보면은 비슷비슷한 문양이잖아요? 패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하나의 문양 패턴을 윗부분만 살짝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물기가 거의 없어요. 약간 갈피법 기법처럼 러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붓이 막 갈라지고 있죠? 너무 물기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흰 화이트, 칠하지 않은 부분을 봐보세요. 칠하지 않은 부분이 되게 얇게 구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또는 너무 일자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서 없애줍니다. 흰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보세요. 이런 거는 파도 느낌도 나고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흰색 선들이 너무 눈에 띈다 하는 부분만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 이제 요색 있죠? 229번 색을 아주 흐리게 요런 데다가 흐리게 됐나 해서 개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 흰색 부분 있죠? 하이라이트 부분에 슬쩍슬쩍 칠해줍니다. 그러면 노을이 비치는 노을 색감이 그대로 비치는 느낌이 납니다. 이 왼쪽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은 안 합니다. 왜냐면 노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스카이블루 색을 호라이즌 블루였나? 아무튼 이 색을
여기 전체 칠합니다. 그다음에 빨리 말려줘. 이건 그냥 네이버에서 치면 히툴이라고 치면 나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 망가니즈 블루요 색으로 물기를 쫙 빼서 덧칠을 할 건데요. 호피무늬 만들었던 거 윗부분에 해주겠습니다. 물기가 많이 없게. 이제 세로 터치를 짧게 써서 색감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진한 부분만 다 해주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짧게 톡톡톡. 그다음에 프러시안 블루 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주세요. 붓에 물기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리게 조금만 진해지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터치인데요. 다시 세로 터치를 이용해서 이제 눈을 개슴칠하게 뜨고 호피무늬의 윗부분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합니다. 정도면 된것 같긴 한데 멀리서 한번 보고 여기 좀 진해지면 좋겠다 싶은 데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정형화된 형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보단 호피무늬인데 약간 무늬가 이게 무늬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애매한 느낌이 들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과 노을이 있는 하늘의 바다 부분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